네, 당황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아유 걸린 것 같아 아이씨 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내일부터 추석 연휴죠 낚시꾼들에게 황금 같은 기회일 텐데 모두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 안락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시방에 나와 있는데요 어제는 갑작스러운 폭우 때문에 빤스까지 젖어서 어쩔 수 없이 빤스런을 했지만 오늘은 절대 그냥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차례상에 올릴 놈을 한 마리 잡아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미보다는 정말 비장한 각오로 추석 연휴에 여러분께 기쁨을 줄 만한 영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봅시다 네 오늘은 차례상에 올려야지 되기 때문에 조그만 놈보다는 대상치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전에 요 앞에서 쇼파이트가 한번 있었는데 네 다시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젠장 안 보는데요 다 지나갔나봐요 젠장 네 조상님의 차례상에 비린내 나는 삼치보다는 쭈꾸미를 올리는 게 훨씬 좋겠죠 네 삼치 낚시하다가 팔 빠지겠어요 네 잠깐 쉬어갈 겸 쭈꾸미를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천천히 당기면서 무게감을 한번 느껴봅시다 쓱 살짝 흔들고 무게감을 한번 느껴봅시다 아, 네 젠장 욕이 나올 뻔했습니다 그래도 꾹 참고 쓱 네 당황하지 않고 여유를 가지고 아유 걸린 것 같아 아이씨 네 역시 차례상에는 조그만 쭈꾸미보다는 큼지막한 삼치를 올리는 게 더 낫겠죠 네 쭈꾸미 던지자마자 한 10분 만에 제비 하나 꼭 했습니다 네 다시 삼치를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치 낚시는 멋모르고 할 때가 더 잘 잡혔던 것 같아요 네 조금 안다고 깜짝거리니까 입질도 없네요 파도기 액션 액션 바둑이 바둑이님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꽝의 기운이 저를 휘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지금 4시간째 이러고 있는데 한 마리를 못 잡네요 아이씨 네. 아이 미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추석 명절을 앞두고 또 꽝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실망시켜 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저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닙니다 아이 진짜 네 여러분들은 어복 충만하시길 바라며 즐거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